원작에도 있습니다. 미스 존은 피아노 좀 쳐봤던가? 이번엔 배드신입니다. 리메이크작은 말 그대로 19금수이라서 더 이상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자, 원작에선 한여가 주인을 유혹합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려는 순간 뒤로 고목나무에 번개가 치네요. 야, 묘사가. 과거의 사랑은 몸보다는 머리로,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었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 2013년 현재 15금과 19금 그 차이는 뭘까요? 부모님이 부끄러워하든 자녀관객이 부끄러워하든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민망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뭐 19금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저는 15세 관람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을 많은 관객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아이가 마음의 어떤 상처, 영혼의 상처를 입을 것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갑자기 나타나 이벤트를 해준다. 줄여서 스가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승기 씨가 스가비로 변신해 신촌에 떴습니다. 화창한 어느 여름날 꽃을 든 남자 바로 이승기 씨입니다. 만약 탑스타가 이승기 씨가 나타나 내 눈앞에 직접 나타난다면, 그리고 나를 포옹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다고요. 오늘 그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제가 남편분이셨나요? 예. 서로 좀 민망할 것 같아.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응원하기 위해 아내께서 사연을 보내주신 건데요. 다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승기 씨가 사무실에 나타나자 악수 하세요. 정말 이럴 때 악수. 악성은 그런 이럴 때 해야지. 아니 일은 안 하세요. 회의하셔야 되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오 그레이. 빠지는 게 없나요? 빠지는 게? 그래도 정도 최고. 미소가 가수로는요. 아름다운 남자 이승기 씨를 한밤이 만났습니다. 신촌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추억도 좀 새록새록 나는 것 같고 신촌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이승기 씨도 스타인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여자분들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세요? 저요. 네. 눈에 띄는 분이 있다면 뭐 여기서 보고. 네. 많이 하죠. 어느 정도 10년 차도 되고 2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와 막 이건 좀 그래요. 저를 보고 진짜 느껴져요 그게. 옛날... 서운하시겠어요. 나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건가? 근데 뭐 아직까지는 제사를 좀 누리진 않으니까 나쁘진 않구나. 아직 황제끼가 남아있어요. 얘는 황제답게 있다며 살아있어요. 네, 많은 여성분들, 여성 팬들에게 저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봤거든요. 네, 이승기에게 묻고 싶다. 날 때부터 그렇게 잘생기셨나요? 많이 변화했죠. 다듬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똘망똘망 진짜 귀엽죠? 모태 미남이셨네요. 저는 근데 성형을 안 했어요. 네. 시술 같은 거 전혀 안 하신 거예요? 며칠 전에 시술 한번 했어요. 잠깐 여러분. 시술 하셨어요? 시술했죠. 사랑니 뽑았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와, 깜짝 놀랐어요, 사랑니.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여자친구 있어? 이제 이거 다 부서진 거 같은데. 여자친구 있어요? 지금도 뭐 있진 않죠. 여자친구보다도 이상형이 막 변하는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육체파부터 글래머까지 계속 변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옛날에 진짜 이쁘면 됐거든요. 다 용서됐었던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 그 내면적인 그 성숙함도 원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승기 씨 결혼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 늦진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옛날에 35이었는데 지금은 35 이하? 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설레고 좋아하고 근데 뭔가 제 일과 이제 상황이 있다 보니 아주 열렬한 그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그 에너지를 거기서 쏟은 것 같은 느낌. 현실에선 열렬히 하지 못했던 사랑. 어쩐지 드라마에서 굉장히 진하게 하시더라고요. 진하게요. 센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1분이나 했나요? 정확히 48초였습니다. 내가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진하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좀 되게 화끈화끈 거렸었죠. 하지만 더 화끈거리는 게 있었죠. 바로 나쁜 손! 수지 씨! 당황하셨죠?
미치는 줄 알았죠. 갑자기 자세를 잡아보라는데 그걸 어떻게 자세를 잡아봐요. 수지 씨랑 호흡을 맞추셨거든요. 어떠셨어요? 하면 뒤로 갈수록 더 괜찮아졌던 스타일. 힐링 캠프에서 네. 이상형을 네. 이승기 씨를 안 뽑았어요. 하나 둘 셋! 이재현 선배님. 이재현! 진짜 웬만하면 최근 배우 나오거든요. 뭘 못 들었지? 밥을 좀 들 사줬나?